이재명이 계약 나가는 거나 송영길이 서울 나가는 거나 국민들이 큰 눈으로 볼 때는 저 상식에 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에 반하는 건데 이번에 또 윤석열 당선자가 상식에 반하는 일을 하니까 같이 덩달아 상식에 반하는 걸로. 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상식에 반했는데 내가 또 대표 나가겠다. 이거는 또 상식에 반하는 거지. 그러면 진짜 진짜 당 저거 문 닫아야지. 선거가 끝나자마자 가장 크게 대두된 건 이재명 책임론입니다. 네. 친명계가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우리 잘못이냐 하지만 당의 전체적으로 큰 목소리는 이재명 책임론으로 흐르고 있고 그 목소리를 주로 내는 분들이 친문계거든요. 아니, 이재명 책임론도 맞아요. 맞긴 한데 그러나 이재명계라고 하는 것이 친문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친문이 원체 떼거리 지어갖고 뭐 버티니까 어허. 자기네가 뭐 대통령도 해보고 싶고 하니까 뭐 이재명계랑 생긴 거지. 만약에 당내 친문 같은 그런 강력한 어떤 그 패거리들이 없었으면 이재명계는 뭐 존재하지 않지. 근데 이번에 이재명 고문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총괄을 했다가 패했는데 또 나서도 괜찮다고. 안 되지, 그거는. 그건 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증거는 이재명, 송영길, 뭐 이 두 사람이 제일 큰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세자에 바뀐 줄도 모르고 출마한 노영민 문재인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상층부를 형성하고 그 사람들이 마치 민주당의 주도 세력인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패인의 큰 책임은 이재명 송영길 이쪽이 져야 되는데 그 바닥에 민주당이 이렇게 망하게 된 바닥에는 네. 역시 친문의 그 강성 무슨 대깨무이다 무슨 문바닥 해서 뭐 난리친 세력들이잖아요. 그 떼거리들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망한 거지. 왜 남의 동네 얘기를 그렇게 오래 하셔? 자, 그러면은 그래, 유 장관님 동네 얘기 좀 해보세요. 해놓고 보니 그러네. 그 강성 그 당원들한테 네. 끌려다니면은 뭐 안 된다고 하는 그게 지금 민주당이 이제 벗어나야 될 제일 핵심을 말씀하신 건데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그 위책 사유가 있는 보궐선거에 후보 안 내게 당원이 돼 있었잖아요. 서울 부산 보궐선거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때도 이 강성 당원들이 서울 부산에 어떻게 후보를 안 내냐 이 선거에 당원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그렇지만 그건 지도자가 딱 이건 우리 당원 지킨다. 끌려다녔으면 안 된다. 결국 끌려가가지고 그 당원을 고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망한 시초를 따지면 예. 그 당원 개정부터 좀 그 당원들한테 끌려다니어서 당원 개정한 것부터 그 시발점을 거기서 찾아야 된다. 만약 그럼 거기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안 냈으면 그때는 국민의힘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가져가도 생색이 안 나지. 아. 민주당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생색이 나는데. 민주당에 아이고 우리 안 나갔다 했는데 혼자 나가서 뭐 자기 팔 자기 흔드는데 뭐 생색이 안 나지. 그러니까 문제는 이번에도 또 뭐 지방선거에 저렇게 나간 게 그 무슨 강성당원 뭐 이름도 뭐 고약한 무슨 개딸인지 뭐가 막 나오라고 해서 뭐 나왔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끌려다닐 거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말씀... 그러니까 강성당원들한테 예. 그 군중심리에 그 끌려다닐 정치할 거면 정치를 지금 더 빨리 걷어치는 게 낫다고 봐요. 마치 그러니까 소금물이 소금이 필요한데 거기에 맹물도 들어와서 희석이 되고 해야 되는데 맹물들이 빠져나가 중도가 빠져나가면서 더 짜지고 그렇죠. 당은 계속 짜지는 상황. 이번에 이재명도 뭐 개딸 좋아하다가 저 대깨문 좋아하는 거 똑같이 된다고.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퇴임할 때 가장 높은 지지율을 갖는 거예요, 또. 아, 그 팬이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끼리는 자기들끼리는 된다 이거야. 콘크리트는 되는데 그 이상 확장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재명 의원 당권 도전 할 거라고 보세요? 아, 염치가 있으면은 이번 선거 아니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 하나만 놓고 보면 이재명 의원이 개혁 언론 간 거 송영길 서울시장 나온 거 서울시 예, 거의 뭐 80%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둘 사이의 교감 속에서 이제
그렇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윤석열 당선인이 상당히 유도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아, 초장에 죽을 썼잖아. 계속 집무실 이전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만만하게 야 이번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지방선거 아깝게 졌는데 우리 지지자들이 너무 애통해하고 하는데 그 되더니 하는 짓이 벌써 손가락 자르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노니까 이번에 해볼만 하다. 이게 그 유혹에 넘어간 것 같아. 난 일부러 저 윤석열 당선자가 저렇게 오만하게 하는 걸 좀 유혹한 게 아닌가. 이건 뭐 농민이다. 윤석열 쪽에서 그 정도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었으면 0.73% 이기지 않지. 그건 뭐 500만 백이든지 600만 백이지. 그러니까 실력이 다 해서 그런 거고. 하여간에 워낙 윤석열 당선자의 지지율이 낮았죠. 지지율은 현직 대통령 부담도 물러가는 대통령 부담 낮았지. 그러면서 오판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전 그게 제일 큰 동인이었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의 구청장 얻은 득표보다 훨씬 적게 얻었잖아요. 교차투표하게 만들 정도였으니 더 참패하게 한데 책임은 이재명, 송영길이 요 선거만 놓고 뛰어서 보면 이제 그 거슬러 올라가서 저 보궐선거에 후보 당원 고쳐낸 것부터 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이 겹쳐가지고 어쨌든 대선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딱 진 순간에 이제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상당한 오판을 한 게 아니냐. 그 오판이 한 두세 군데라도 더 건질 수 있었고 광역에서 서울의 그 많은 저 구청장들도 더 될 수 있었던 거를 저렇게 하는데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자숙해이지. 근데 그 나오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큰 선거는 대개 상식을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은 대선에 떨어진 지 며칠 되지 않잖아요. 투표 용지 잉크도 아직 안 말랐는데 그것도 자기 지역도 아니고 또 뭐 국회의원이 무슨 뭐 애들 장난감도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 상식에 반하는 거예요. 또 아니 근데 포부는 이런 거였잖아요. 내가 나가서 전체 판을 자기 말이고 그거는 국민들이 보는 눈은 전 상식에 반한다. 그리고 송영길이도 그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좀 뭐하는 짓거리야 저게. 상식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송영길 후보도 역시 내가 나가서 그러니까. 서울 질 것 같은데 내가 대표가 했던 그거는 자기 말이고 저끼리 말이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계양 나가는 거나 송영길이 서울 나가는 거나 국민들이 큰 눈으로 볼 때는 저 상식에 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에 반하는 건데 이번에 또 윤석열 당선자가 상식에 반하는 일을 하니까 같이 덩달아 상식에 반하는 걸로. 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상식에 반했는데 내가 또 대표 나가겠다. 이거는 또 상식에 반하는 거지. 그러면 진짜 당 저거 문 닫아야지. 그래서 계약 나갈 때도 설마 했는데 나갔단 말이에요. 몰라요. 근데 하도 요새는 우리 예상 밖에 일이 자주 벌어지니까 그래도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아, 저는 또 옆에서 또 뭐 나가야 되면 당 맡을 사람이 없다고 또 이제 뭐 개딸 양아들 또 나와야 된다고 하죠. 철사 끌린 사람들이 이미 그런 이야기는 나옵니다. 있겠지. 본인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당원들이 나오라고 해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왜 탓을 하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누가 그럼 지금 당의 구심점이 돼서 쇄신을 이끌겠는가.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내가 나를 지지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로 저는 느껴요. 우리가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보고 가야죠. 이 국민의 또 대표 기관인 의원들이 당에 있잖아요, 지금은. 그 다음 선거 때 또 바꿀 때 바꾸더라도 지금 돼 있는 사람들의 의사가 중요한 거지. 당원들이 불러냈다. 어떤 당원들이 당원 전체 뭐 투표라도 했나요?